한 살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순서 문을 엽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거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서 거실 인테리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또 마침 징검다리 연휴, 뭐 황금 연휴라고 해서 여행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거실 인테리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행 못 가신 분들 집에서 좀 여행 분위기 좀 내보시라고요. 자, 우아한 살림, IM 크리에이티브 정승범 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 대표님은 네. 뭐 연휴 계획 어떠세요? 가족과 함께 네. 전국을 누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거 전날까지 오늘부터 거의 일주일 넘게 갈 것 같아요. 딱 일주일이네요. 오늘 이제 네. 방송 끝나고 떠나실 거예요? 아, 회사 갔다가.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아,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네, 떠나라. 오후에, 네, 오후 저녁부터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선거는 반드시 하셔야죠. 아, 그럼요. 네. 지금 뭐. 그래서 전날 옵니다. 네네, 네. 잘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어요. 네. 제 홈페이지에 그 지난 네. 시간에 그 인터뷰 전문 네. 그 조회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인테리어, 거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행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집에서 좀 여행 분위기 좀 낼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이제 딱 봄 시즌이고 자연이 이제 집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들인데요. 네. 오늘 준비해온 거는 그 캠핑 용품을 가지고 하는 세팅하는 거랑 네. 또 우리가 그동안 여행 다니면서 모아놨던 것들 가지고 뭐 그 전시하는 것들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여행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보조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먼저 할 얘기는 그 얘기보다는 우리 거실은 왜 좋아 보이지라는 이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지난주 황송 네. 하고 나서 네네.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하면 넓어 보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누고 네.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것도 참 좋죠. 네. 그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집 넓은 평수도 있지만 좁은 네. 평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네네. 뭐 굳이 좁지는 않더라도 이왕이면 넓게 보이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네. 시원하게 보이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실 하면은 일단 소파가 네. 가장 크기 때문에 소파를 놓으면은 거실이 좁아 보이는 어쩔 네. 수 없어요. 예. 네. 제 맞는 말씀이신데요. 투머치 한 대가 너무 많으니까 거실 소파가 너무 큰 거죠. 네. 거실에 비해서. 네, 네. 근데 그래서 거실 사이즈에 맞는 이 소파를 구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고민들을 있는 집을 가보면 결국 이제 가장 포인트는 노래를 잘하려면 이제 뭐 음계를 맞춰야 되듯이 그 창문인 것 같아요. 거실의 창문이 이제 우리 저희 같이 지난주 했듯이 아파트가 이제 60% 70%의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베란다 쪽이거나 아니면 우리 뭐 이렇게 거실에 있는 창문을 어떻게 활용 보이게 하느냐가 네. 가장 제일 큰 기본기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좁다고 느낀 집들 가보면 이제 가구가 창문을 굉장히 가리고 있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아니면 창문 쪽에 소파를 이렇게 놔가지고 베란다가 좀 가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집이 이제 거실이 생각 거실 원래 평수보다 더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네. 가구를 웬만하면 이제 창문을 가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소파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거실에 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리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배치를 소파랑 창문이랑 이렇게 11자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 하고 그걸 권유해요. 이렇게 기역자로 놔서 이렇게 창문 쪽을 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11자로 놔라. 그게 더 창문을 시각적으로 넓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실 좁아 보이는 거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조명의 활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명을 창문 쪽으로 많이 이렇게 비치게 하면 보조 조명을 창문 쪽으로 거실 쪽으로 비치게 하면 거실이 더 넓어 보인다라는 것들은 이제 몇 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거실에 이제 장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책장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장식장 예. 네. 그리고 뭐 TV장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오픈장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있는 걸 쓰는 것이 깔끔해 보이게. 네. 그리고 네. 이제 그걸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피감을 크게 만들거든요. 네. 공간의 부피감을 크게 만들어서 그 색깔이 벽이랑 안 같아도 좋으니까 어쨌든 장에 문이 있는 것들로 그 배치를 하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들에서는 더 그걸 더 부탁드리고 그걸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식장을 놓는다면은 이제 네. 이렇게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네, 문을 닫아 놓을 수 있는 문이 있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또 좁은 집 같은 경우에는요. 장식장이 네. 아니고 벽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네. 다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선반 작은 집들. 근데 자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한두 개 정도였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오픈장은 그 거실이 작은 뭐 보이는 데는 추천하지 않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시각적으로 벽 색깔이 밝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네네. 있는데 다 밝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문이 제일 밝았으면 좋겠어요. 문? 네. 방문이나 그 거실에 보이는 문들이 네. 제일 밝은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다 밝게 하는 거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너무 황할 수 있으니까 문 색깔이 제일 밝았으면 좋겠고 네. 제일 어두운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바닥이죠. 어쨌든 바닥이 제일 어두워야 된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네. 천장이 뭐 황당할 것 같고요. 어쨌든 문이 제일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바닥은 가능한 한 좀 예. 어두워도 괜찮고 네. 문이 네. 좀 밝아야 되고 네. 그럼 네. 벽지 색깔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밝게 하는 게 좋냐 뭐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있는 집들은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문만 밝게면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좋은 집은 이제 입체감이 나려면 문보다 약간 어두운 게 좋죠. 아니면 톤을 좀 다르게 해서 하는 벽지 마감을 하는 게 좋은데 전에는 이제 벽지를 막 포인트 벽지도 주고 공간마다 다르게 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모던하게 하는 게 유행이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넓게 보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배치. 어쨌든 배치인데 창문을 최대한 가까이 가리지 않는 쪽으로 네. 했으면 좋겠다는 네. 것과 오픈장에 있어서는 좀 그거는 오픈장 말고 네 오픈장은 방으로 있는. 좀 들여놨으면 좋겠다는 네. 그러면 장식장도 그렇고 소파도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창을 가리지 말고 그런데 또 소파가 있으면 자연히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마련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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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테이블을 이제 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렇게 거실이 좀 넓게 하기 위해서. 근데 또 없으면 네. 불편하거든요. 네, 불편한 편이죠.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혼집 가보면 이제 컬러가 다 통일돼 있어요. 그 소파 테이블이랑 같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성을 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주는데 소파 테이블이나 소파로 주는 거는 별론 것 같고요. 네. 오늘 잠깐 얘기 나누겠지만 뭐 조그만 보조 의자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고 이거는 벽이랑 가 비슷하게 바닥색이랑 비슷하게 가는 것이 그래도 더 이렇게 질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 옆쪽으로 사이드 네. 테이블을 주로 활용하는 게 네. 좀 넓게 보인다. 네. 정중앙에 놓는 것보다는 네.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지금 네. 오늘 얘기할 그 여행에 대한 얘기할 때는 네. 이제 요즘에 그 보조 소파 테이블을 하나짜리가 아니라 두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으로 집어넣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말씀하시는 거죠? 네.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 네. 그 활용 방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좁은 집에는 그런 게 유용하겠죠? 네. 네.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게 쓰다가 또 넓게 필요할 때마다 기능에 맞춰 쓸 수 있어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좋은 저기 뭐죠? 네. 그 식탁도 그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쭉 펼치면 막 8인용도 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드 테이블도 네. 그런 거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하나 공하나님께서는요. 요즘 회색 톤이 유행인데 네. 거실도 회색이나
튀는 색으로 도배해도 되나요? 무난하게 흰색이 낫지 않을까요? 신랑과 이사 가는 집 인테리어로 매일 뜨거운 토론하고 있어요. 아주 고민되죠. 네. 벽지 하고서 바꿀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또 남편 얘기만 듣고 하다니 또 아내 얘기만 네. 듣고 하면 나중에 뭐 니 탓이야 내 탓이야 또 그럴 네. 수도 있고 네. 의논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회색과 또 흰색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회색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무채색 계열은 일단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주느냐의 차이인데 무채색으로 해놓는다면 집이 회색으로 해놓는다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집이 더 네. 아늑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아 회색이요? 근데 네. 회색도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좀 밝은 회색 아니에요? 네, 아니요 밝은 회색 맞죠. 근데 이제 집이 뭐 아파트로 따지면 이제 고층이면 더 유리하죠. 진한 색을 써도 햇빛이 예, 들어와서 많이 일조가 그 많으니까 일조량이 네. 많으니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회색은 질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놔도 네.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색과 흰색 중에 고민하셨는데 네. 우리 정 디자이너님 네.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신혼집 이사 가는지. 네. 만약에 아파트 5층 이하면 네. 회색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 층수에 따라서도 네. 달라지는군요. 네. 좀 높은 층으로 가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회색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좀 세련돼 보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그 거실을 좀 넓게 보이는 방법 네. 환하게 보이는 방법 네. 소파의 위치 장식장은 오픈장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소파는 네. 창은 가리지 말고 네. 바닥은 좀 어둡게 문은 네. 좀 환한 색으로 네 제일 밝았으면 좋겠어요. 집, 아 문이 있는, 제일 네. 밝은 색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좀 넓은 그 거실 효과를 볼 수 있는 네. 방법 중에 네. 하나라고요. 저의 20년 노하우입니다. 네. 대단한 팁을 주셨어요, 오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중요하죠. 네. 문이 제일 밝아야 된다는 거. 네. 저도 네. 오늘 새롭게 알았네요. 자, 오늘 그 이제 거실 인테리어 중에서 이제 증검달의 연휴, 황금 네. 연휴라고 해서 여행 네.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여행 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네. 많아요. 네, 맞죠. 그럼 집에서 맞습니다. 좀 편안하게 쉬면서 여행 네. 분위기도 내고 네.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럴 때 거실은 좀 어떻게 뭐 갑자기 확 바꾸기는 어렵지만 조금 네.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치를 달리한다든가 소품 하나 놓으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저 오늘 그 여행 이거 준비하면서 왔는데 깜짝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DJ님 때문에. 왜요? 때문에 여행 가시는 분이 오늘 완전히 대학생 MT 가는 분위기로 오셔가지고. 왜 또 저의 또. 제가, 야, 이거 제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 가시냐. 그래서 오자마자 여쭤본 게 뭐 MT 가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네, 너무, 제가 네.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분으로나마 네. 전환하려고 제가 오늘 청바지에 그냥 이렇게 티셔츠에 가방도 이렇게 네. 좀 산뜻하게 들고 나름 그냥 기분만 내봤습니다. 네. 여행을 못 가서. 저희 프로가 보이는 라디오가 꼭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분으로 또 네. 휴가 못 가시는 분들 집에서 네.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팁에 대해서 오늘 네.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캠핑용 의자랑 테이블을 많이 추천해드려요. 네. 이게 캠핑은 이 우리가 되게 유행이고 아빠들이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런 것들이 집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고가거든요. 고가인데 이제 아 그래 비싸요. 예, 네. 캠핑만 갔다 와서 집에 창고에만 있는 거죠. 베란다 창고에. 예, 그래서 네. 이걸 활용하면 집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 네. 또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는 집들 또 제가 어느 봤는데 캠핑용 그걸 가지고 세팅을 해서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그 색다른 분위기 있네요. 예, 예, 너무 좋아했거든요. 5월 5일 어린이날. 네. DJ님이 더 어린이 같으세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 어린이이고 싶어요. 선물도 좀 받고. 그렇죠. 그래서 캠핑용 아이템이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네. 장점은 지금 DJ님 말씀하셨듯이 설치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작은 공간에 유리하고. 또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을 줘서 봄 느낌이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네. 생각들이 들고요. 특별히 거실에 거실 그 소파 테이블 치우고 보다라도 되게 예쁜데요. 그것보다 이제 베란다에 과감하게 연휴가 기니까 네. 베란다에다가 이걸 다른 테이블이나 예, 뭐 다른 것들과 네. 같이 그릴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놔서 캠핑용 분위기를 탁 내면
방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효과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간단하게 뭐 라면을 먹어도 좀 색다른 기분일 것 같고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컵라면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 하나 딱 들으면서 낭만을 아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베란다에서 역시 다르시네요. 아니고요. 아 그런데 이 베란다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이제 왜 우리가 그 여행 가면은 나무 그늘 안에 이렇게 그물 해가지고 누워있던 해먹이라 그러나 이제 여행 가면 그런 거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집에서도 그런 분위기 베란다에서 낼 수 있을까요? 그거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특별히도 해먹이 컬러감이나 패턴이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포인트도 되게 줄 수 있고 공간을 있고 시각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휴에 햇살을 쫙 맞으면서 베란다에 딱 누워서 해먹 안에 이렇게 해먹에 누워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시간을 보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꼭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그런 것도 좋겠지만, 못 가더라도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좀 자유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이렇게 가족 지인들이랑 모임 있을 때 해먹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또 이제 가족 모임 있을 부부 가족끼리 모임 있을 때 해먹을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뭐 이제 너무 새롭잖아요. 좋아해서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얘기 나누기 편하고 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좋죠. 지금 이제 그 여행 그 테마로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아이들 이렇게 있는 집은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아까 캠핑 용품으로 꾸며도 좋다고 하셨지만 저 예전에 아이 키울 때요. 아직 어릴 때 집에 책은 거실에 아니세요? 최근이요? 아주 오래전 일이랍니다. 그럴 때 거실에다가 그 텐트 해 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죠. 정말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제가 어느 집 해주면서 박스로도 몇 개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박스요? 박스를 가지고 어린이 텐트를 만들어준 것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제가 진짜 아이들을 위한 아이템을 몇 가지 소개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텐트에다가 텐트용 램프 몇 개 놔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다른데 호텔보다 더 재밌게 놀죠. 너무 재밌게 놀고. 이상하게 아이들은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잘하시는데 확실히. 그래서 이런 분위기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잡복잡한 데 가가지고 차 밀리고 고생하는 것보다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거실에 텐트 이렇게 쳐놓고 놀아주는 것도 연휴에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정 대표님 나오신다고 하면 인테리어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 디제이님의 눈썰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8342님께서 노래 또 신청곡 청해 주셨네요. 테이크 댓의 노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띄워드릴게요. I found heaven. 당신의 전성기 오늘 우한살림 정승범 디자이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342님께서 신청하신 곡 테이크 댓의 I found heaven 들었고요. 5791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또 문 색상을 흰색 말고 다양한 색 해도 괜찮나요? 흰색 말고 다른 색 권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왜 웃으세요? 밝게 하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색 좋죠. 이게 개성을 나타내거나 전에는 이렇게 아이 방색 부모 방색 이렇게 색깔별로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거를 셀프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은 다양색을 쓰면 너무 좋죠. 그 시즌마다 바꿀 수도 있고 해마다 바꿀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얼핏 뭐 거실 안방은 무슨 색, 화장실은 무슨 색, 아이 방은 무슨 이렇게 따로따로 칠해도 괜찮을까요? 이상할 것 같아, 어지러울 것 같아. 근데 오늘 얘기한 거 이렇게 시각적으로 효과에서는 좀 불리한 거고요. 제가 그렇다면 색은 동일하게 흰색 말고 약간 아이보리 색이나 이 정도 아니면 진한 초콜릿 색을 쓰시고 그러니까 시트로 방 분위기를 더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트로 낸다는 거. 시트로 자기 방마다 이렇게 문양을 붙여주시면 그게 더 알록달록하고 느낌이 좋고. 포인트로 이렇게. 시트지를 활용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네. 뭐 그것도 새로운 분위기는 낼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거실 인테리어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제 뭐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네. 여행 못 가시는 분들 집에서 여행 기분 낼 수 있는 인테리어 팁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또 소품들도 많이 있죠? 시중에는? 네. 제일 예. 쉽고 뭐 가장 이다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지도예요. 지도를 네. 가지고 지도에다가 우리 갔다 온 찍어왔던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뭐 더 다른 여행을 준비할 마음도 생기고 그때 여행 때 느꼈던 추억도 누릴 수 있고 아. 이렇게 좋은데 요즘 시트지로도 나오고요. 타공판으로도 이렇게 나와서 네. 그것도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 좋은 요즘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소품들이 네. 많이 팔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해먹도 이제는 전에는 벽에다 붙이고 막 이래야 됐었는데 네. 설치가 쉬운 접이식 해먹도 요즘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네. 어디인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일단 너무 많이 네. 잘 나와서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해먹이나 뭐 네. 지도 같은 것들로 네. 꾸며보면 네. 좋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거실의 큰 장점이 거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효과는 이제 많은 다 가족이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들 특별히 여행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할 수 있기에는 이제 지도나 타공판 이런 거 너무 좋죠. 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행과 관련한 인테리어 팁에 대해서 우리 정승범 대표님과 함께 정승범 네. 디자이너와 함께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아유 방송 끝나고 빨리 회사 가셔서 일 마무리하시고 네. 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고 네.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뭐, 쉬는 날도 많고 해서 여행도 많이 가시겠지만, 뭐, 복잡한 데 가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요, 요런 때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좀 쉼과 충전의 시간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나 스스로 온전히 누릴 시간을 한번 허락해 보시죠. 자,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끝곡으로 부활의 사랑할수록 띄우면서 저는 인사드려야겠네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